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권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하나님 나라의 법 왕을 공경하라 권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앞장에 잠시 언급한 사도 베드로의 단호한 권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부분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문맥을 살펴보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싸움은 권위에 불복하려는 반항적 욕망과 순종의 싸움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 불복하려는 욕망을 아군으로, 복종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진실과 매우 먼 생각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복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만 들으니 말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은 주께 대한 것이며 보상 역시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말이다. 이 점이 성경에 잘 나와 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베드로가 권고한 말을 다시 보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성령은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하신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왕이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며 신자들이 그 왕 통치 하에 혹독하게 핍박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바울처럼 베드로도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친다. 왕이라는 지위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복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 어렵다. 진정한 권위를 보지 못한다면 순종하려 애쓸수록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다. 베드로는 불복종이 적 그리스도의 대의나 반기독교 감정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했다. 대적하는 자인 이 세력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행사와 지명하심도 들어간다.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불법이 영향을 미치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향을 억제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 세력을 돕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원리를 따라 일하는 것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이라고 한다. 권위에 복종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경하라고 권고한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인 헬라어 단어 티마오는 공경하다, 영광으로 알다, 존경하다, 높이다는 뜻이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 웹스터 사전은 공경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해당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왕은 그 당시의 신자들을 핍박한 왕이다. 베드로가 왕을 한 인간으로서 가르쳤을 리는 없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서 왕을 공경하라고 권고한다. 가슴 아픈 인터뷰. 어느 대도시에 인기 있는 기독교 방송의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간 적이 있다. 내가 쓴 책이 인터뷰 소재였다. 인터뷰를 10분쯤 하자 진행자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다. 휴식 시간에는 나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작게 흘러나오는 광고를 듣고 있었다. 어느 남자가 전국 날씨를 전하는 대목에 갑자기 관심이 쏠렸다. 그는 무수히 많은 청취자에게 북부 어느 주의 날씨가 너무 추워져 주지사의 입술까지 얼어 붙었다고 말했다. 주지사 이름까지 대면서 이제 그 입술이 얼어 붙었으니 입이 열리지 않아 평소에 곧잘 내뱉던 실없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경악했다. 내 귀로 들은 걸 믿을 수 없었다. 이거 기독교 방송 맞아? 말도 안 돼.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일기예보 부분은 연합통신에서 제공한 것이겠지? 하고 생각을 돌렸다. 방금 들은 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돌아왔다. 다시 방송에 들어가자 진행자는 내게 모호한 질문을 했고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전히 아까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려 나는 말했다. 방금 전 휴식 시간에 들은 내용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방송국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들은 내용은 일반 방송국에서 제공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몇 분 전 방송에 나온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지사의 입이 얼어서 다쳤다는 보도 말입니다. 인터뷰 진행자의 목소리가 불쾌한 어조로 변했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았다. 그거야 그렇지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뭐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하신 대상을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진행자는 글쎄요. 비비어 목사님과 제가 모든 일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요. 하는 말로 생방송 인터뷰를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했다. 얘기를 마치며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것이 주지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인가? 물론 그 주지사가 늘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는 주지사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있는 직책을 존중해야 한다. 불손한 농담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그토록 많은 사회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위를 공경했다. 계속 지금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런 행동은 성령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원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경. 다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사는 이들이다.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분의 권위를 만났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들이다. 그분이 존중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이들이다.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을 알게 해 그들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중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이들이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사야 11장. 예수님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시다. 그 인터뷰 진행자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관한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이 그의 열매로 드러났다. 주지사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주지사를 판단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이 주지사의 삶에 위임하신 권위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권위를 욕하는 것은 결코 경건한 행위가 아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이라는 권위 인물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인터뷰 진행자와는 사뭇 다르게 접근했다. 첫째,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헤롯에게 경멸조로 말하지 않고 죄 자체를 지적했다. 둘째,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의 권위로 헤롯을 대면했다. 셋째, 요한은 불순하게 왕을 비웃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중에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은 사람은 엘리야뿐이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대변하는 신들을 조롱했다. 그들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사이비 권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둠에 빠뜨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위가 없었다. 공경이나 복종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유다서 1장.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든 경박하게 조롱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진정한 권위를 다시 생각해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으로 권위를 보지 않으면 공경과 순종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장. 정말 두려운 것은 지금 베드로와 유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는 사실이다. 서두에서 이 책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민주주의의 사고로 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 라디오 진행자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였다면 굳이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온 교회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깨달았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선이 되지는 않는다. 1992년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나는 사흘 동안 우울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 그분은 당신 모르게 권력을 잡는 사람은 없으며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점이 분명해지자 나는 클린턴의 사생활이 아니라
권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지도자를 향해 마음에 참 사랑이 싹트면서 그가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 헤롯에 대해 세례 요한도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엄하게 지적하긴 했어도 세례 요한에게는 이 타락한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히 있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추상같이 예언을 한 대상들을 위해 운 것도 그 때문이다. 증오가 가득한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을 타는 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의에 빠져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흠을 잡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신다. 나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태도를 많은 교회에서 보았다. 1992년 순회 사역을 하면서 TV의 어느 극보수 해설자의 말은 꼭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신자들에게 자주 들었다. 그 해설자는 미국의 자유주의 지도자들에 대해 특히 대통령과 그 부인에 관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았다. 나는 여러 도시에서 매주 그런 말을 들었다. 이 열심 당원들은 그 사람 말은 꼭 들어봐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자행되는 일을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들을 믿기에 나는 언제 이 사람 프로가 나올 때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다. TV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9달 후에야 마침내 그 사람 프로를 보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집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TV를 켜 채널을 돌리다 보니 그 사람이 나왔다. 익살이 넘쳤고 튀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곧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드디어 그 유명 인사의 말을 듣게 되어 자못 기대가 컸다. 잘 들어볼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20분쯤 들었을까? 그 사람은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놓고 바보로 만들었다. 농담은 웃겼고 말도 재치 있었지만 나는 줄곧 속이 거북했다. 저 사람 말은 다 맞는데 왜 이리 거북하지? 대통령의 자유주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꼬집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성령께서 즉시 답을 주셨다.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사도행전 23장. 다른 성경 구절도 불쑥 떠올랐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벽돌 한 톤으로 온몸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신다.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대들어 싸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 해설자의 말은 대체로 맞았지만 악으로 악을 갚는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그 해설자보다도 그 해설자의 메시지에 흥분하는 신자들에게 더 화가 났다. 그 해설자는 아는 게 고작 그것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된다. 하지만 신자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환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왕을 공경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라고 하신다. 바울은 갖가지 불법의 일을 행하는 이들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이들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어떤 법을 따라 사는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미국 각지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많았으나 오히려 나한테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 해설자가 바른 삶과 미국 정부가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행동보다 우선하는 명령이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규정대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가. 미국이 음주를 허용하니 신자들도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더 높은 법이 있다. 로마에 살던 어느 불신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그들은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법률을 능가한다. 험담을 들어서 좋을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무슨 결실이 있는가? 그 해설자의 메시지를 보고 전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일이 아닌가? 순종하며 살면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내가 아는 목사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죄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지도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목사는 세례요한처럼 행동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대통령 자신을 위해 참된 사랑과 의분으로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진실을 말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대통령을 조롱할 사람이 아니다. 권위를 난도질하는 TV 명사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잃게 된다. 중상하는 데 귀 기울이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권위를 공경하는 마음. 권위를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것임을 안다면 그 권위를 공경하는 마음이 행동에 배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공고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하나님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자, 일꾼이라 부르셨다. 당연히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할 이들이다. 경찰, 소방수, 시장, 시의원, 주지사, 주입법자, 재판관, 국회의원 같은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시청이나 연방청사에 갈 때면 내 안에 존경심이 솟아오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나는 과속하다 딱지를 떼인 적이 몇 번 있다. 그때마다 딱지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위반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경찰관의 표정이 어떤지 봐야 한다. 경찰관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적도 있다. 처음에는 나를 거칠게 대하던 그 경찰관이 내가 자기 권위를 존중하자 갑자기 친절해졌다. 한순간 그가 딱지 뗀 걸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명예를 더럽힌 그 주지사의 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지 하나님에게 여쭈었다. 당시 그가 담임한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 정부의 권위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다. 좀 더 기도한 후 그는 할 일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들이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방독면이 필요했으나 그해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독면 구입 비용은 2만 5천 달러였다. 작은 교회로서는 큰 돈이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비전을 나누었고 단 한 번의 헌금으로 필요한 돈이 모두 채워졌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시에 돈을 전달했다.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존, 이 일이 시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되었는지 알면 자네도 놀랄 것세. 그들은 교회가 그런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 정부가 채워져야 할 부분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만 익숙했지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 말일세. 그 이후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교인들이 신축 건물을 헌당하는 날 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지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목사의 열매를 그 라디오 진행자의 열매와 비교해보라. 세금 납부에 대해 불평하는 신자들을 많이 보았다.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것을 자기들의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말이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알량한 법적인 권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강변한다. 이어나는 묻는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는 길은 누구 돈으로 유지됩니까?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찰관, 소방수, 입법자들은 누구 돈으로 생활합니까? 신자들이 세금 액수를 줄이려고 속인다는 얘기를 회계사들을 통해 듣는다. 가슴 아픈 일이다. 나는 우리 재단 회계사들에게 저는 타협하고 싶지도 않고 세금을 줄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납세란 우리를 섬기는 정부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 알아서 내면 빼앗길 일이 없다. 교회가 이 점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과 세계에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법, 즉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으로 공손히 대하며 맡은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왕을 공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권위도 공경한다. 왕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정부 권위와 직접 관련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분야에 위임하신 권위에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난 구절들을 잘 보라. 가정과 관련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아울러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신다. 사회의 권위와 관련하여 성경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교회의 권위에 관해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명한다. 중고등부에서 사역하면서 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아이들에게는 공경은 고사하고 존경도 없었다. 부모가 직접 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바로잡았다. 자기 행동이 사실상 자해 행위라는 것만 알아도 아이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신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앞 여러 장에 있는 저주가 임한다. 반대 상황을 보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첫째는 잘 되는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잘 풀리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셈이다. 둘째는 장수하는 것이다. 효도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혜택인가? 잠깐만, 부모를 공경하고도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면 문제를 자초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 나와 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약속이 자동으로 성취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가는가? 약속은 기도를 통해 내 것이 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받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좋은 예다. 하나님은 이삭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결혼 후 이삭의 하나뿐인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인 사실은 이삭이 리브가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택하셨다. 자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직접 불임 여성을 택하셨단 말인가? 그렇다. 약속이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장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씀으로 이삭은 약속받은 것을 얻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성경은 우리를 격려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당신의 뜻을 밝혀놓으셨다.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풍성하고 잘되고 오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다른 이의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기초를 두라.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가 회개의 자리다.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직접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라. 지금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삶에서 실현될 것을 믿으라. 상사, 고용주, 선생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라. 그들을 공경하면 잘 될 것이며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